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객은 스펙보다 태도에 끌린다라는 철학으로 일하고 있는 마인드 태도 변화 전문가 하희선입니다. 지금 뷰티 업계에서 32년 차로 일하고 있고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펜을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태도랑 마인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분야를 강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마인드 태도 변화 전문가로 저를 명명하면서 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 부분이 분야가 서비스 분야다 보니까 그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내 마인드고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내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 제가 하는 강의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이 마인드, 태도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저를 어디다 소개할 때 또는 저를 앞에서 소개할 때 마인드와 태도가 변화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머리에 든 생각이 아, 나를 마인드 태도 변화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저를 마인드 태도 변화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변했고 원래 저는 조금 부정적이고 적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자존감이 되게 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강의를 상대방한테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듣고 저한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려주면서 제가 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좀 전달됐던 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읽었던 정말 딱 와닿는 구절이 있었는데 한끗 차이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차이가 아니라 한 것과 안한 것의 차이. 그러니까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와 태도 이런 부분들도 알고는 있지만 내가 그걸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다음에 그냥 알고만 있지만 난안 해. 이렇게 하는 부분이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들이 엄청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뭐 고객한테 그냥 아, 내가 돈만 벌면 되지. 그리고 내 일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분들한테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늘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이 있거든요. 세 가지. 이 일을 누가 선택했느냐? 그리고 누굴 위해서 일하느냐? 그리고 나는 왜 일하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요. 내 일을 내가 정했고, 나를 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결국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 꼭 누가 시킨 것처럼 하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 행복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즐겁지 않을까? 우리가 왜 보통 자기 위해서 하는 것들 보면,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쓰고, 정말 격렬하게 하지 않습니까? 잠도 안 자가면서. 근데 일은 자기가 선택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사람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진짜 그러면서 강의를 들은 어떤 분들이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강사님 제가 처음에는 그냥 돈만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일을 그냥 하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누군가 함께 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그리고 또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이런 생각이 조금씩 변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일단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일하는 그 표정에서 나오는 모습도 달라지고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 쟤 변했다? 좀 달라졌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게 좀더또 자기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더안 했던 공부를 더 하게 되기도 하고, 또더 궁금해지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배우면서 배움의 성장이 좀더 일어나게 되는 거 맞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뭐 교육 한번 한다고, 내가 교육 두번 한다고 뭐 바뀔까? 사람 잘안 변하잖아요. 저도 잘안 변해요. 변하는 거 같이 잠깐 보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안 변하는데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개발도 하고, 그리고 뭐 롤모델 정해서 그분들 열심히 따라다니기도 하고,
비슷해지려고 노력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한 번에 변하려고 너무 노력하거나 좀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그러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고 좀 꾸준함이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져도 안 돼도 잘 돼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조금 변해있네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뭐 그게 변할까?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내 말이 내 행동이 되고 내 습관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람은 안 변하지만, 사람은 그대로지만 내 마인드와 태도는 분명히 변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고객은 스펙보다 태도에 끌린다를 내고 나서 아주 작게 지인들만 모셔놓고 출간 기념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두 번째 책은 어떤 거 쓰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저는 두 번째 책은 다시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딱 든 생각이 다음 책은 리더에 대한 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은 던져놓고 이제 두 번째 책을 쓰게 될 때 내가 왜 이렇게 리더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집에 가서 이제 약간 참고서적처럼 집에 있는 책을 이렇게 봤더니 집에 있는 책 중에 반이 리더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생각을 했어요, 또 곰곰이. 그런데 좀 전에 질문에 대한 답처럼 사람은 변하지 않잖아요. 저는 일하고 있는 32년 동안 하이선이란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리더를 만났을 때는 그 조직에서 저는 보석처럼 빛나는 보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리더를 만났을 때는 저는 굉장히 존재가 없는 먼지 같은 존재였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나는 똑같이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누군가가 나를 성장시켜 주는 거, 누군가가 나를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리더라는 역할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실제 만나는 원장님들 중에서도 정말 직원들을 잘 성장시키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너무 좋은 직원인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원장님들도 계셔서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거니까 한번 리더에 대한 얘기를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번 책을 내게 됐습니다. 한 가지라고 하면은 성실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실함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단어는 하나지만 그 안에는 내포되어 있는 뜻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꾸준함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실됨도 있을 수 있고, 노력이라는 단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피가 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꼬꾸라질 때도 있고 또 해가 쨍쨍 뜰 때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 이때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거나 이때는 너무 좋으니까 하늘을 날아갈 것 같거나 그런 거 말고 그냥 돼도 안 돼도 꾸준히 가는 힘들? 그런 거는 그 사람의 성실함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고민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하는 성실함? 이 성실함들이 지금의 원장님들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번에 원장님들 대부분 다 그렇기도 하고 이건호 원장님을 보면서 분명히 지금 매장을 4개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 대표 원장님이고 저 정도 되면 성실함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멀어지거나 약간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성실함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자기 관리에 대한 성실함. 그래서 매일 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은 매일 저녁에 한 11시쯤에 오늘 운동 끝났다. 그래서 그 바쁘고 힘든 분이 자기 관리에서 그 운동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신다든지 아니면 공부에 대한 그 갈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신다든지 또 직원들과의 뭐 인터뷰 같은 거.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했다 안 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해내는 그 성실함 그런 것들이 아직 뭐 40대도 되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잘 갈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더라고요.